그래서 그 이성계 장군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나라를 세운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러니까 본인의 원도 있었겠지만 기운의 조력도 있었다. 그러면 그 기운의 조력은 어떻게 작용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나? 그냥 명당에서 기도를 하면 되는가? 산신이 도와줘야 되는가? 산신이 안 도와줘도 명당이면 되는가? 아니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예.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 꼭 산신이 안 도와줘도 명당이면 명당에서 기도를 하면 될까? 그리고 또 명당의 의미는 무엇일까? 근데 사실 이게 좀 제일 저는 핵심 질문이에요. 명당의 의미가 뭔데? 예. 제가 그렇게 좋은 기운을 체험하고 왔지만 뭐 결국에는 그게 명당이지만 내가 거기서 아무리 기운이 좋아도 거기서 일상을 살 수는 없잖아요. 잠깐 이게 기운 좋네 끝. 그래서 나는 그냥 일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 이 세 속에 와서 그러면은 그 명당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나? 예. 네. 사실 이게 제일 저는 좀 핵심 질문이에요. 예. 네. 아, 너무 명당? 질문이 중구난방인데 잘 맞네, 그죠? 요약하셔가지고 예. 네. 좀 네. 명당을 네. 좀 풀어보자고요. 예. 네. 네. 명당을 풀려고 하면 지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확히 좀 아셔야 되지, 그죠? 지구는 정확하게 3대 7로 전부됐어요. 왜 우주의 법칙이 전부 다 3대 7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천사 산맥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그러면 천사 산맥과 히말라야 사야 요 바깥쪽을 우리가 말하냐면 유럽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죠. 그다음에 그 천사 산맥 안쪽에 딱 들어오면 뭐냐면 중앙 동양이 있죠. 그죠? 중국이라든지. 그다음 요 압록강과 두마강을 딱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등분을 정확하게 해 놨어. 그러고 난 뒤에 유럽에는 태양하고 가깝죠. 중국도 약간 태양하고 가깝죠. 그죠? 그래서 중국은 뿌리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태양도 쓰고 음도 쓰고 그래서 달력을 뭐야? 태양 달력과 음력 달력을 동시에 쓰고 있죠. 근데 저기 유럽 사회는 뭘 써요? 음력을 쓰는 게 아니라 태양에 가깝기 네. 때문에 양력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전부 다 뿌리거든요. 그럼 뿌리는 어떻게 지금 만들었냐면 잠깐 요거는 3대 7로 전문을 해놨어요. 다른 데하고 좀 틀려요. 그죠? 그러면 물이 70%고 그 다음에 양이 30% 정확하게 일어났죠. 들이 몇 프로예요? 30%. 산이 70%. 이렇게 3대 7로 정확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어디에 당하냐면 산면이 전부 다 바다로 이루어졌다 했어요. 산면이 바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요 지금 지상이 있잖아요. 요거. 이 육지라는데 이 육지는 뭐냐면 정확하게 30%예요. 대한민국은. 30%고 70%는 어디에 당하냐면 저 동해안에 태평양 기운을 갖다가 그 태평양 바다에다가 싹 담가놨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산면이 전부 다 뭐냐면 태평양 에너지에 싹 담가있어요. 몇 프로 담가있냐면 정확하게 70% 물에 싹 담가있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우리가 지금 육지라는 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 사는데 여기를 전부 다 뭐냐면 30% 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땅은요 대한민국 말고는 없어요. 왜? 정확하게 하나님이 전부 다 3대 7로 전부를 해놨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떻게 육지에 70%를 적으면 태평양 에너지에 싹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 강원도 백두대가 있는데 요 전체가 다른 뭐냐면 전부 다 70%가 전부 다 태평양 에너지에 다 담겨 있다. 이 에너지를 끌어다가 어디로 쓰냐면 전부 다 우리 육지에다 다 갖다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남해 보리함에 갔을 때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백두대간이거든요. 그럼 그 강원도에 있는 백두대간의 에너지가 전부 다 지리산의 줄기를 타고 와가지고 그쪽에 있는 에너지 전부 다 어디로 해요? 천기가? 전부 다 백두대간을 타고 그렇게 남해 보리암 쪽으로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에너지는 어디로 타냐면요. 들로 타는 게 아니에요. 산맥으로 타. 그래서 대한민국에 산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산이 많냐 그러면 에너지를 갖다 실어 날아야 되거든. 그럼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데 어디로 실어 나냐면 산 정상에 보면 줄기 있잖아요. 이렇게. 백두대간이면 백두대간 줄기 있잖아요. 줄기대가 쫙 타게끔 돼 있어. 그러면은 저 위에 강원도 쪽에 있는 백두대간 대관령 있잖아요. 그럼 대관령 쪽에는 왜 늦게 만드느냐 하면 그 에너지가 천기가 너무 세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데 직접적으로 치게 되면요, 이게 좀 뭔가 부작용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백두대간하고 대관령을 정확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면 저기 태평양에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조금씩 부드럽게 들어와, 이렇게. 그죠? 근데 그래도 세요. 그래서 강원도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센 거라. 왜? 그 에너지를 전부 다 먹고 성장한 거거든. 그럼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영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동해안 에너지가 최고로 에너지가 세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밑으로 내려와요. 영서 쪽으로 내려와. 영서가 바로 어디냐면 저 서울 쪽이거든요. 서울 쪽에서 저기 영동 쪽을 바라보면요. 태양이 좀 늦게 뜨는 것 같아. 왜? 영동 쪽에는 높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태양이 서쪽에 가장 늦게 뜨거든요. 그러면 태양은 어디서 뜨냐면 동쪽에 떠서 질 때는 뭐냐면 서울 쪽, 서쪽으로 지거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영동은 원래는 사람 살 데가 못 되고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바로 영동, 대관령 쪽이고 조금 영서 쪽으로 내려오면 서쪽 지방을 바라보냐면 서울 쪽이 있죠. 경기도, 인천 이쪽을. 여기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한 번 다 흘러지가지고 부드러운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가장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최고의 에너지는 어디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또 대관령 쪽에서. 강원도 쪽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내려오고 그 에너지가 뻗쳐가지고 전부 다 영서 쪽에 내려오고 그래서 서울이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춥고 에너지가 세요. 그래도. 그래서 에너지가 크게 뭉친 데가 바로 서울이잖아요. 사람의 질량도 커야 되고 왜? 이 에너지를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 질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에너지 질량 좋은 사람들이 사는 데가 바로 서울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냐면 영남 쪽으로 내려와. 그럼 영남의 기류를 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에너지가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아, 부산의 남쪽 나라는 날씨도 따뜻하고, 막, 사람 살기는 막 최고야. 막, 짱이라 그래요. 왜? 왜 그래요? 따뜻하고. 따뜻한 곳이고 영남쪽이거든요. 남해 쪽으로 전부 다 기류가 내려올 때부터 이 에너지 전부 다 부드러운 에너지, 아주 순한 에너지를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 엄청나 억센 것 같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뭐냐면 따뜻한 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자갈치 아줌마 애들 부산 놀러오세요 이러잖아요. 따뜻한 정이 흐르는 곳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 에너지 자체가 엄청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근데 서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엄청난 깍쟁이라 하거든. 왜 깍쟁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에너지가 세다 이 말이죠. 질량 자체가 세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이런 인성 교육을 안 받으면요 엄청나게 에너지 질량이 세게끔 돼 있어. 내 말이 맞다고 상대한테 주장하고 고집 부리는 데는 서울 깍쟁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부드러운 같지만 엄청난 부드러운 고집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울 사람들이라. 왜?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명당을 지금 설명하려면 위에서부터 정확하게 지금 밟아와야 돼요. 영동이 왔죠. 그럼 영서로 내려왔죠. 그럼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럼 남쪽에는 부산도 있고 우리가 갔던 데 남해 보리암이 있는 거예요. 남해 보리암에 갔을 때 내가 뭐라 했냐면은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러 오신 우리 도반님들하고 주파수가 아마 정확하게 지금 맞을 거다. 거기 편하대요 안 편하대요? 엄청나게 편하잖아요. 보리암이 올라가가지고 밑에 내려다 보니까 그 독일 말도 있고 쫙 펼쳐보니까 명당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은 뭐 기운은 두 번째로 모른다 하더라도 그 왜 그 절경이잖아요. 일단 그 절경이 주는 아 그것도 되게 그렇죠. 멋있었어요. 그게 옛날에 치면 전부 다 배산 임수거든요. 명상. 앞쪽에 바다가 있고 뒤쪽에 산이 딱 바로 있고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그렇게 바람을 많이 못 느꼈을 거야 아마. 왜? 막아주거든요. 바람을 센 걸 기운을 막아주고 앞쪽에는 바다에서 또 그 에너지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 백두대간을 타서 좀 더 흐르는 에너지가 좀 더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그 남의 보리암 그쪽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에너지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성계 기도도 갔는데 그 자리가 바로 그거거든. 그 백두대간의 전기가 에너지가 산의 에너지가 전부 다 뭉쳐서 모인 데가 바로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엄청나게 깨끗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뭉친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요. 이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마을로 내려가. 그러면 살아있는 전기가 뭐냐면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어느 정도 모이면요. 밑에 어떻게 돼? 전부 다 들판에 다 내려다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전부 다 뜰이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 자체가. 그럼 뜰에다 전부 다 에너지 내려주면 이게 센 에너지가 아니고 부드러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독일 마을도 가봤고 그 마을 주위에도 가봤으니까 그 마을이 어떻게 돼 굉장히 평화하고 부드러움을 정확히 느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산의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부드러운 에너지가 그 뜰에 그죠? 전부 다 마을로 다 미치기 때문에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집센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먹고 살라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고 나한테 주어진 대로 그냥 어떻게 돼 들어오는 대로 그냥 어떻게 생활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뜰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독일 마을 근처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남의 에너지, 이 부드러운 에너지를 전부 다 받아서 성장을 다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토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남의 보리암 이성계토에 갔을 때 이성계 전부 다 기도했다잖아요. 그래서 그 산을 갖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금산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놨어요. 그럼 왜 금산이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태조 이성계가 옛날에 정도전하고 뭔가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참 이게 생각이 잘 안 떠오르는 거라. 그래서 거기 백일 기도하러 갔던 거죠. 백일 기도하러 갔는데 언제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있을까요? 그 담당자가 일신이 산신들이 정확하게 거기 다 머물고 있죠. 산신들이 뭐냐면 산신하고 그때 합의를 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은 내가 이 산신한테 내가 이 산을 덮을 수 있는 전부 다 금을 내가 바치겠다 라고 약속을 다 한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산신이 안 보이지만은 기도하면서 누가 같은 약속가요? 요 산신하고 정확하게 약속을 하는 거야. 뭐라고 내가 약속했냐면 내가 왕이 되면 이 산을 전체를 어떻게 다다? 다 금으로 다 덮을 수 있는 내 산을 내가 어떻게 금을 준다라고 정확하게 약속을 했거든요. 거기서 산신이 머무는 곳이거든, 그 최정상이. 그러면 산신이 싹 들었어요. 들었으면 뭐 하냐면, 그때는 신들이 전부 다 욕심이 다 있었거든. 그죠? 그래서 이성계의 그걸 갖다 넣게 들어준 거예요. 들어줘가지고, 이성계는 알든 모르든 간에 전부 다 신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산신들이 전부 다 왕이 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뒤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하고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까먹고 있었는 거야. 까먹고 사는데 한참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잠을 자게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 좀 잘 나면 뭐가 탁 나타나. 깨워. 뭐 약속을 지키려 했었고. 또 잠을 잘만 하면 또 깨워. 약속을 지키려 했었고. 나중에 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산신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나타나가지고 아르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누구하고 논의했냐면 정도전이 그때 있잖아요. 자기 그게 책사. 정도전이하고 딱 언어를 딱 하니까 정도전이가 아마 그게 다른 데 물어보니까 아, 산신인 것 같다. 그때 산신하고 내가 약속한 게 있지 않냐. 내가 왕이 되면 전부 다 이 산을 덮을 수 있는 만큼 전부 다 금을 내가 바치게 됐는데 내가 왕이 된 뒤에 까먹고 잊어버리고 사니까 산신이 뭐라 그래? 신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잠 못 자게 내 방해를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무리 왕이 돼도 이 산을 덮을 수 있는 금이 없잖아요. 그때 정도전이가 어떤 지혜를 냈냐면은 그러면 이 산의 이름을 갖다가 금산이라 하자. 그럼 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금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디를 정확히 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신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산을 갖다가 전부 다 이름을 갖다가 전부 다 금산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름을 명하겠다 하니까 산신이 어떻게 돼? 그걸 받아들인 거죠. 신은도 육신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근데 이 산의 이름을 갖다 금산했다니까 이 산 전체가 내가 담당하는 이 산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금산, 전부 다 금으로 칠한 산이 정확히 되기 때문에 신이 만족해서 그때 이름을 정한 게 바로 뭐냐면 금산이라는 이름을 정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성계 기도터야. 근데 사람들은 이 원리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지금 뭐냐면 산신이 있어요. 산신이 뭐냐면 지신이거든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담당하는 제1신장이 바로 뭐냐면 산신이라. 그럼 산신 밑에 뭐가 있냐면 밑에 그 명산이 있고 또 영산이 또 위에 있어요. 그럼 영산 밑에 명산이 있고 명산 밑에 골 산신들이 또 있고 밑에 내려오면 또 뭐가 있냐면 마을에 당산신이 있잖아요. 그럼 당산신 또 밑에는 뭐가 있냐면 각 마을에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터주가 있었거든요. 그럼 터주 대신도 있었는 거야. 그럼 터주 대신이든 당산신이든 아니면 저기 뭐 골골산신이든 아니면 명산의 신이든 아니면 영산의 산신이든 간에 등급수가 정확하게 다 나눠지는 거죠. 근데 저 영산의 신이 전부 다 에너지를 다 받아가지고 전부 다 에너지를 전부 다 나눠주게끔 다 돼 있거든.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지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갖다가 그 일 담당 신이 산신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이 묘를 쓰려고 해도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산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옛날 전부 다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갔어요? 화장했어요? 화장 안 해서 전부 다 우리 집 뒷산에 명산에 있고 영산에 있으면요 그 가서 막 묻었는 거야. 근데 어떤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쪽 산신한테 기도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었는데 이 좋은 매 내가 명산에다가 내가 부모님을 내가 좀 묻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아서 한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떻게 돼?
이 영산이고 명산이 좋다 하니까 그냥 어떻게 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그냥 그 좋은 터에다가 묵고 자는 욕심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어떻게 했냐면 산신에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거기 가서 땅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럼 옛날에 어떤 벌이 제일 많았냐면요 어디 무당한테 전보러 가보면 지금은 이제 없지만 옛날에 무당한테 전보러 가보면 산신벌이네 100% 그래요. 네가 어려서 힘들어서 딱 찾아가면요 무당들이 그때 하는 말 전부 다 뭐냐면 산신벌이야 지벌이네 지벌. 왜 지벌을 준 거예요? 두 가지예요. 네가 살을 갖다 함부로 쓸 때 허락을 안 받고 함부로 쓸 때 이거 내 담당자거든요. 내가 지금 관리하는 땅이라 이 살이. 그런데 네가 와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가 전부 다 묻은 딱 파가지고 전부 다 허락도 안 받고 전부 다 묘를 다 쓰다 보니까 나중에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나중에 뭐 이장을 해야 된다든지 오만 일이 다 발생하는 이게 산신벌 지벌이 정확하게 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부터 어떤 산신벌을 받게 되냐면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 담당자냐면 그 줄에 있는 산신들이 전부 다 담당자거든요. 근데 네가 살아가는 꼬라지가 그렇고 그죠? 인생을 네 멋대로 살아가고 이러면요 나중에 정확하게 돼 산신벌이 정확하게 있죠. 그래서 옛날에 산신꼴 하잖아요. 왜? 산신하고 풀지 못한 게 있거든요. 서로 산신 네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라 밖에 나가서 사회 활동하는데 네가 어떻게 돼? 나를 한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네 담당자인데 네가 살아가면서 네가 잘 사는 것도 내가 살 빼주고 네가 잘 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인사도 아무도 안 하고 그럼 뭐가 긁힌 거예요? 산신하고 내하고 전부 다 제자하고 어떻게 감정의 코가 딱 맺혀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산신코, 감정코가 쫙하게 다 묻힌 거죠.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돼? 감정코가 묶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풀어야 되거든? 그럼 산신과 산신도 우리 인간도 뭐냐면 전부 다 신과 신이기 때문에 전부 다 코에 다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은 선천시대 2013년도 1월 1일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무당 찾아가면 이걸 100%예요. 이거 어려워 찾아가면 산신이 코에 묶였다 아이가 산신이 지금 노했다 아이가 산신의 그 노함을 지금 풀어야 되거든. 그걸 풀려고 뭐 한 거예요? 무당이 제자다 보니까 산신하고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자기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산신을 초청해가지고 제자가 이래이래해서 잘못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푸닥거리 한 거예요. 뭐 하고? 돼지대가리. 좀 심하면 용대가리. 그죠? 이런 거 올려놓고 좀 됐을 때, 그때 신들이 뭐냐면, 단순하거든요. 올리지 않다 그러면 풀기도 단순해. 왜? 담당자니까, 담당 신들이니까, 제자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좀 풀어주시라고 하다 보면은, 무당이 변호사 돼가지고 연기를 시키다 보면 대변하잖아요. 대변하면은, 그래. 이제 알았더나. 이러면서 신들이 그때 다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래서 나중에 되면, 지금도 산신고가 있잖아요. 감정고가 묶였는데 아직까지 남아있거든. 근데 크게 영향을 지금 안 미치지만 아직까지 풀지 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왜? 산신이 네 일 담당자가 되거든. 이렇게 과거 시대를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명당을 지금 물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명당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을 담당하는 신들. 이해되죠? 토가 있으면 토주 대신, 마을이 있으면 당산 대신, 고래는 골짜기 산신. 그죠? 명산의 명산의 산신. 전부 다 이런 신들이 전부 다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조상이 묘를 하나 딱 명당에다 딱 쓰는데 이때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신들이 전부 다 관리해요. 산신도 관리하고 옛날 조상들도 여기가 우리 집 가문의 막의 무덤이라 그러면 그 신장들 대신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관리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갖다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어. 옛날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조상 무덤을 함부로 파가지고 뭐 이장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 왜? 거기 신들이 다 내려서 가지고 신장 대신들이 활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우리 가족 전부 다 묘니까. 그럼 그때는 명당을 누가 만드느냐면 땅은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신들이. 그럼 신들이 전부 다 명당을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 했냐면 신들이 어디에 잘 머물러요? 명산에 가면 우리 집 남의 보리암처럼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데 거기 전부 다 누가 머물냐면 산신이 쫙하게 머물게 돼 있거든. 그러면 최고 정사에는 산신. 밑에는 뭐야? 골짜기 또 산신, 또 골골 산신, 골짜기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 좋은 그 보리암의 최정상에는 이성계가 기도한테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어떤 때예요? 산신이 머무는 곳이다. 거기 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산신이 듣고 나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약속을 했던 거라. 그때 금산을 착하게 만들어줬던 거죠. 그러면은 명당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풍수지리 보는 사람들이 뭘 봤냐면 배산임수밖에 없어. 배산임수 해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 무덤을 쓸다 아니면 명당 틀을 쓴다든지 아니면 집을 뭐 만든다든지 전부 다 어떻게 돼? 그 담당 신한테 전부 다 뭐 기도 다 하고
대지대가리 다 올리고 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무고래 어떻게 허용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 전부 다 명당 자리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그 당시에 활동하던 모든 신들이 뭐냐면 적어도 30% 정도 신량, 크게는 50% 신량까지 있는 모든 신들이에요. 그러면 산신도 그렇고 산신도 귀신이거든요. 다시 유리해야 될 신들이라. 그러면 이 신들은 뭐냐면 적어도 30% 조금 넘는 선에서 신량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또 수천 수만 년 동안 계속 성장 발전할 때는요. 우리 신량이 턱없이 모자랐어. 그래서 전부 다 누가 우리를 이끌어줬냐면 신들이 담당 대신들이 신장들이 또 산신들이 전부 우리를 갖다 전부 다 이끌어줬기 때문에 우리 신량이 어떻게 돼? 신보다 더 못했던 거예요. 신보다 못했기 때문에 선천시대는 누가 이끌어주냐면 지상을 관장하는 모든 대신 신장들이 전부 다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를 전부 다 견인시켜주고 이끌어줄 때가 있었어요. 30% 올 때까지. 근데 나중에 우리 지금 어떻게 돼요? 인간의 신량이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70% 신량인 좋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으면요. 신들이 우리를 갖다가 결인시켜주고 이끌어주던 시대는 이제 끝나는 거라. 왜? 사람 말을 안 듣거든요. 왜? 우리가 신보다 더 신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신량이 좋아졌는데 신량이 우리보다 못하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주고 뭔가 발전시켜준다? 그런 법은 자연히 없는 거거든. 그래서 2013년도 선천시대 마지막, 그죠? 부천시대를 맞이할 때 그 안팎에가 전부 다 뭐냐면 조금 질량 좋은 신들. 질량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적어도 70% 이상의 질량을 갖추고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원력을 쓸 수 있는 모든 신들을 갖다가 전부 다 차원계, 전부 다 법을 장착하게 전부 다 공부하라고 보냈어요. 그 당시 뭐냐면 당산신도 갖고, 그죠? 골산신도 갖고, 명산의 산신도 갖고, 전부 다 산신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전부 다 법을 받으러 법을 공부하러 전부 다 차원계, 즉 차원계 어디에요? 중천계에 전부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친 신들은요. 지금 다시 어떻게 담당자로 오죠. 산에 산신들로. 그런데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주파수는 항상 어떻게 돼? 놓고 있는 거예요. 신들이. 그 자리에 지금 없다 있다 뿐이지. 그러면은 그때는 이런 신들이 전부 다 우리를 갖다 모자랑을 전부 다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을 했었고 그게 바로 뭐냐면 명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명당은 뭐냐면 신들이 관장해서 신들이 역할을 해주고 신들이 어떻게 돼 선물 주고 이렇게 선물을 줄 때 이때 명당이 있는 거지. 그럼 후천시대는 뭐가 되냐면 인본시대란 말 정확히 있어요. 그럼 왜 인본시대란 말을 쓰고 있냐면은 인간이 동물적 육신을 가진 인간이 동물적 살다가 질량이 부족한 인생을 살다가 정확하게 이제 손을 넘어버리니까 인간이 신이 돼버렸어요. 인간이 신이 됐기 때문에 앞전에 있는 진짜 영혼 신들이 전부 다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안 되거든. 그럼 문제 우리가 뭐냐면 신들을 전부 다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요 터가 있잖아요. 그죠? 터주 대신들 있잖아요. 터주 대신들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고 보살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후천시대가 왔네. 그럼 후천시대가 왔으면 누가 지금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산신도 지금 누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지금 인간에서 전부 다 신이 됐거든.